여호수아 오늘 본문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정탐꾼 둘을 시딤에서 보내서 한번 정탐하고 오라 그럽니다. 여리고를 먼저 들어가기 전에 정탐하고 오라.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가 됩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야 되고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세 가지 문제를 놓고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여호수아에게 다짐하는 말씀이 여호수아 1장에 있습니다. 내가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겠다 그랬어요. 모든 땅. 이제 요단강도 건너야 되고 또 여리고성도 정복해야 되고 가나안 땅의 족속들도 몰아내야 되는데 여호수아에게 내가 밟는 땅을 다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대적자가 없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 1장 8절인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그랬어요. 내가 밟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 그리고 너는 내 대적이 평생에 없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고 평안할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 1장 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으로 이제 돌아와서 제일 먼저 여호수아가 하는 일이 정탐꾼 둘을 뽑아서 여리고를 정탐하는 일입니다. 가서 보아라. 모세는 12명을 보냈는데 숫자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다수에 의해서 저들이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였던 것은 다수에 의해서 저들의 의견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호수아는 다수보다는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확고한 사람, 조금 더 하나님을 향하여 흔들림이 없는 두 사람을 보내서 정탐하라.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여리고 왕,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여기 정탐꾼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지금 얼마나 탄탄한 성입니까?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한 일이 없는 이 철웅성이죠. 철웅성. 그런데 여기에 정탐꾼이 들어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왕이 군사를 보내서 기생 나합 집으로 보냅니다. 너희들에게 정탐꾼이 왔으니까 그를 내놓으라 합니다. 그때에 기생 나합은 이미 벌써 지붕 위에다 이스라엘에서 온 정탐꾼들을 다 숨겨놨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리고 왕의 군사들에게 기생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그 정탐꾼이 우리 집에 들어왔으나 지금 그 사람들은 우리 집에 있지 않고 오자마자 떠났습니다. 그 사람들을 따라가면 아마 따라잡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생 나합은 정탐꾼을 끝까지 보호해 줍니다. 자기 생명이
그 사람들이 탄로나면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보낸 이 정탐꾼들을 끝까지 생명을 보존해 줍니다. 만약에 기생 라합이 이 사람들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정탐꾼은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정탐꾼들이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이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었던 것처럼 당신도 내 생명을 보호해 달라고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당신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 표를 나에게 달라. 증거물 하나를 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랬어요. 건져내라. 기생 라합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저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었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와 또 기생 라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또 땅의 하나님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라고 이렇게 기생 라합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기생 라합이 결국은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기생 라합은 오직 하나님을 우주의 주인으로 믿었다. 그것이 바로 9절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이 땅을 너에게 주셨다. 이 정탐꾼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입니까? 이미 기생 라합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정보는 거의 정확한 정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이미 벌써 우리는 너희를 두려워하고 있다. 우리의 마음이 간담이 녹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 우리의 가족을 구원해 달라 그럽니다. 우리의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가족을 구원해 달라.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을 구원해 달라 그럽니다. 기생 라합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할 터인데 이 정복할 여리고성에서 사는 방법은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 적 너희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하는 기생 라합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기생 라합에게 오늘 여호수아 2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우리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올려니와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애굽 땅에서 저들을 놓아주지 아니하니까 모세가 마지막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바로에게도 가르쳐줍니다.
문설주의 어린 양을 발라라. 피를 바라라. 문인방에 바라라. 그 피가 너희에게 있어 너희의 구원을 이루리라 라고 모세가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창문을 통해서 내려온 이 붉은 줄을 우리가 들어올 때에 이 줄을 여기다 내려라. 그러면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지라도 너희들은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생명줄을 붙잡았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자기도 구원받고 부모도 구원시키고 자기의 가족을 구원시키는 한 사람의 신앙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전부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여호수아 2장 18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처럼 이사야 53장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피가 이 떡을 받으며 이 잔을 받는 자가 내 속죄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마태복음 26장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성만찬에서 이 떡을 받으며 이 잔을 받으라.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처럼 기생 라합은 붉은 줄을 닮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가정을 구원시키는 그 가정이 구원받는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지만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랬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론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은 바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을 얻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얻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기생 라합의 이 믿음을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